정점에 있는 김재호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 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정점 이전에, 그때도 영어 잘 아시지만, 그 본인만의 확고한 커리큘럼이 완전히 쌓이기, 만들어지기 전에 김재호 선생님을 만나서 물론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만나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거다, 행복하신 거라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지금 늦었지만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다만 여기서 하나, 아무튼 김재호 선생님 디스 아니에요. 김재호 선생님은 늘 내가 말한 것을 입으로 따라해보라고 그래요. 근데 저도 그랬어.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뭔지 알아요? 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 오해까지는 아닌데 좀 약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김재호 선생 강의를 엄청 추천하더라. 뭐 사실이긴 해요. 왜냐면 이게 다 김재호 선생님의 강의인데 17년, 18년, 19년 김재호 선생님 강의예요. 이전에 더 열심히 들었어요. 13년부터 15년도까지 진짜 열심히 들었고, 17년부터는 제가 근무지를 서울에서 좀 지방 공장으로 옮기면서 김재호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기 어려웠고, 사실 처음부터 오프라인은 아니었고 이것처럼 온라인 강의로 계속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없어졌는데 신동표 어학원이 있었거든요, 강남에. 거기까지 뭐 집이 제가 강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기 너무 어렵고, 그래서 당연히 인강을 들었죠. 이동한 시간에 그냥 인강을 듣고 공부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제 기억에는 토요일에 오프라인 그 스피킹 스터디를 운영을 하셨어요, 김재호 쌤이. 인강을 수업하는 사람도 어차피 돈을 내고 수업하기 때문에 신청 권한이 있었어요. 신청을 하게 돼서 그때 이제 처음 안면을 익히게 됐죠. 1년에 한 번 정도 식사를 한번 하셨어요. 회식 직접 쏘시는 거였죠. 뭐 공짜이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토요일마다 스피킹을 좀 했었기 때문에 뭐 안면도 있고, 그래서 뭐 참석해서 서로 얘기도 해보고, 저는 이제 선생님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 영어 공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근데 예전에 17년도 강의를 들어보면 이때부터 선생님은 윈프키드라는 그 책으로, 이게 파트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졌었어요. 전반부가 윈프키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후반부가 미드 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였어요. 윈피키드가 아마 미국 초등학생 대상으로 쓰여진 동화책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일반 구동사,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많이 읽는 책이니까 얼마나 단어는 되게 쉽게 쓰되, 김재호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아마 지금의 구동사에 눈을 뜨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I've kind of suspected, kind of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우리가 그 미드의 kind of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반 초등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개념을 눈도장을 찍고, 지금 여기 딱 보면은 김재호의 영어 회화 100에 나와 있는 표현이 있죠. What I up to, 이거 뭐죠? What I doing tonight? What I up to tonight? Up to가 doing을 한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해서 See what I'm up to,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러 왔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완전 초창기에 김재호 선생님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제도 스피킹을 되게 열심히 했냐?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딱 가서 해봐, 제가 봐라 하는 게 한 5분? 10분? 밖에 안 됐어요. 거의 리딩 중심으로 하고 이거를 수동적으로 듣기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런 게 이제 많이 저한테 쌓였겠죠. 쌓여서 라이팅이나 이메일 쓰는 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저희 인하우스 통번역사가 영어 실력 많이 늘었다 라고 이제 말해줄 정도로.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스피킹은 그 시간들이 저한테 다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김재호 선생님의 강의가 지금도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김재호 선생님이 사실은 이 당시에 그 윈피키드를 가지고 본인의 컨텐츠 강의를 되게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시중에도 한번 내고 싶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출판사로 컨택을 했겠죠? 저작권 이슈가 있어서 사용하기 힘들다. 아마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데 교재 판매 수익보다 더 많이 좀 소요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수지가 안 맞았을 거라고 명확하게 얘기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짐작이 돼요.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었다라고만 들었어요. 아마 수지 타산이 잘 안 맞았던 걸로 짐작을 하고, 어쨌든 그거의 경험이 보니까 지금의 구동사 일반 회화 책에도 남아있고 새로 나오는 구동사 책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김재호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work on, figure out, found out 이런 표현들이, work out 이런 표현들이 정말 지천에 깔렸어요. 그 다음 get 같은 것도 get your girlfriend, 여자친구 생기다 할 때도 get이라는 표현 쓴다 라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로 평상시에 잘 쓰지 못한다. 그 다음 가끔 every once in a while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정말 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상을 받았다 할 때도 get an award,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get이라는 동어를 이렇게 편하게 쓴다. 또 get paid to 이렇게 엄청 많이 편하게 쓴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get paid 또 나오죠. 이러면 speaking of which 그게 나오죠. 뭐뭐로 말하자면 돈 번 얘기 나와서 speaking of which라는 표현도 김재욱 영화에 100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 당시에 김재욱 선생님이 윈피키드 강의를 통해서 본인에게 내재화되고 저는 지금의 김재욱 선생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김재욱 선생님은 이런 제가 13년도부터 들었으니까 17, 18, 19는 사실은 공장 근무를 하면서 지방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1년에 한두 개 정도 듣고 말았어요.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안 했고 지방 있는 순간에는 영어 공부를 많이 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이 흐른 뒤에 다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서 다시 김재욱 선생님하고 일상회와 백으로 우연히 만나게 됐죠. 그 연락이 끊어진 지가 저하고는 거의 6년, 7년이 됐어요. 사실은 저하고 지금은 아무 관계가 아닌 상황이에요. 다만 저는 이제 김재욱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저는 김재욱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고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사실은 계속 강의가 매달 매달 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강을 하게 돼요. 새로운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재밌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표현이 누적되고 반복되고 숙달된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윈피키드를 외우면 좋다 라고는 하지만 이 모든 이런 표현들 during the 1970s 이런 것까지 외울 수는 없잖아요. 이게 외우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외우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 미션이었고 저는 당연히 잘 못했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제가 스피킹까지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그때 몰랐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스피킹이 는다라는 사실을 잘 못 깨달았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정말 순수 국내파로서 영어 스피킹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사람들 보면은 정말 결혼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정도로 자기의 시간을 엄청나게 헌신적으로 거기 열정을 쏟아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까지는 아니고 그만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장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한 헌신과 인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말 인정해요. 제가 이렇게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3년부터 15, 16 보통 한 5년, 김재욱 선생님 13년에 만났나? 12년도에 제가 회사에서 해외 거래선을 좀 맡게 되면서 영어 이메일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 찾아간 게 YBM 미인 영어 회화. 정말 외국인 딱 한 명 있고 정말 저 같은 What's your hobby도 잘 못하는 사람들. What is your hobby? My hobby is 해봤지 이걸. I like to play the tennis. 이런 정도 영어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영어를 주고받는데 옆에서 네이티브 듣고 있는데 하나도 안 고쳐줘. 근데 돈은 10만 원이 당시 돈을 넘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만뒀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그만뒀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좋은 인강들 실제로 영어를 가르쳐주는 인강들 찾아보다가 어렵게 신동표 어학원을 갔고 딸은 처음에는 아리랑 뉴스 앵커 중에 되게 유명한 이분 박앵커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분 강의를 처음에는 많이 들었어요. 이분 강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뭉치 영어를 해가지고 Every once in a while 이런 것을 풀로 외워라 Come up with 이런 거 풀로 외워라 라고 이제 강조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제 영어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이분 강의도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줬고 저하고 영어 스타일이 굉장히 잘 맞았던 사람은 김재호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선생님도 신동표 영어 어학원에 가보면 지금은 아마 이창용 어학원을 받겠을 거예요. 거기에 가보면 한국외대 통번역대 출신 번역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질비해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 강의 스타일로 달라요.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선생님한테도 좀 들어보고 다른 선생님한테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 개 중에 저한테 가장 맞는 것은 김재욱 선생님이었어요. 김재욱 선생님이 뭐랄까 일단은 강의가 진심이었고 영어를 진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일반 순수 국내파의 학습자의 관점에서 얘기해주는 그 관점이 너무 좋았어. 그리고 정말 그걸 잘 관찰을 정말 김재욱 관찰 일기가 있잖아요. 여기 맨 끝나고 나서 리뷰 라이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시 한번 영작을 해보면서 이때 말로 안 하고 김재욱 선생님은 인강이 늘 말을 해보라 그러는데 라이팅을 하니까 저 연습장을 썼죠. 그래서 다시 선생님이 알려주는 정답하고 비교를 하면서 다시 리마인드가 되고 그렇게 메모라이징을 했던 것 같아요. 그치만 그때도 입을 잘 안 열었어.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이런 연습을 수업이 끝나고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답이 나오거든요. 뒤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서 그 당시에 실력이 굉장히 많이 라이팅 실력이
라이팅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를 배웠다고 해서 get an award라는 표현을 받았다 해서 내가 get an award라는 표현이 나중에 안 떠오르고 receive an award나 take an award는 틀리나? 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get an award가 잘 생각이 안 난 것도 있고 일단 확신이 없는 거죠. take an award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receive an award도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 물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인하우스 통역사한테 맨날 물어보기도 힘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챗GPT가 있었으면 챗GPT한테 물어봤겠죠. 근데 안 됐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물어볼게요. 둘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둘 다 근데 맞는데 굉장히 잘못 쓰면은 내가 그 상을 가지고 왔다. 테이블 위에 어떤 그 뭐야 우리가 시상식에서 받은 그 골드 상이 있는데 그걸 내가 가지고 왔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을 받다 하는 것은 어떤 시상식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받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et an award 또는 receive an award가 비슷한 표현이겠죠. take는 좀 어색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내가 추가적으로 뭐 예문을 만들어가지고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정립을 해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지금 굳이 논란 해명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김재훈 선생님하고의 저희 관계를 소개해드렸고 김재훈 선생님하고 지금은 아무 연락을 하지 않고 다만 저의 학습 스타일과 굉장히 잘 맞은 선생님이었고 지금 발매하시는 일상회화 100이나 그 다음에 부동사 100 같은 책들은 굉장히 이런 옛날부터 한 2010년도 초반부터 쌓아왔던 윈피키드나 미디의 강의 경력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스피킹 티칭을 했던 그 강의 경력들, 이력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 완전히 발화, 꽃을 피우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정점에 있는 김재호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 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거예요. 저는 정점 이전에, 그때도 영어 잘 아시지만 그 본인만의 확고한 커리큘럼이 완전히 쌓이기, 만들어지기 전에 김재호 선생님을 만나서 물론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만나신 분들은 정말 정말 운이 좋으신 거다, 행복하신 거라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지금 늦었지만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다만 여기서 하나 아무튼 김재훈 선생님 디스 아니에요. 김재훈 선생님은 늘 내가 말한 것을 입으로 따라해보라고 그래요. 근데 저도 그랬어.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절대 집에서 거의 안 따라해. 한두 번, 한 시간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한두 번 따라하다가 목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글로 연습장에 밑에 있는 거 쓰라고 그러니까 쓰지 이거를 다 하고 나서 선생님이 이거 한번 따라해볼게 해요. 그러니까 I was annoyed my life was being broadcast without my permission 하라고 했는데 안 하거든. 그냥 난 I was annoyed 그냥 머릿속에 외웠다 without my permission 외웠다 라고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스피킹이 늘 리가 있나? 절대 안 늘죠. 게다가 네이티브 스피킹하고 토요일마다 나갔다고 했지만 그냥 한국인끼리 딱 5분 얘기한 게 다예요. 여기 있는 표현은 repetition, 반복해서 좀 익히는 정도지 실제로 내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단계까지 못 갔어요. 근데 링글이나 캠블리에서 적극적으로 네이티브 스피커랑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잖아요. 이 말이 튀어나와야 할지도 모르고 이 말이 튀어나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이 다 종합이 되면서 그거를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스피킹 그리고 이게 저절로 복습이 되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은 또 어디서 찾아본다? 여기서 또 찾아보면 돼요. 모르는 부분은 또 나중에 수업을 하면서 또 발견할 수가 있고 아 그때 그렇게 표현했어야 돼. 이게 유기적으로 얽혀서 가야지 영어 실력이 정말로 급상승한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김재훈 선생님 강의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노력, 능동적인 노력, 스피킹을 매일 한다. 유튜브에서 English Consume. 지금 김재훈 선생님 얘기예요. 내 강의를 듣고 내가 강조했던 그런 표현들을 유튜브나 미드나 이런 데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연히 만났을 때 이게 세 번 반복되면 완전히 외워진다 라고 하거든요. 그 컨슘하는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이 영어는 더딜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10년, 20년 넘게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절대 시행착오 걷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효율이 아니고 비효율이 정상이라고 하지만 그 비효율을 조금 더덜 비효율, less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